나오자마자 일단 집 앞에 있는 뷰티 살론의 전시장이 있길래 거기 가볼 거예요. 마르니에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하네. 비슷한 애가 아니라 마르니에서 한 거였어. 해야 되냐? 바디 제품들 판을 많이 들었다거나 돈을 많이 들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모래예요. 모래라기보다 약간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 빙수를 만들어주었어. 시럽 빙수. 맞지? 이거? 돈딕슨보랑 몬테나포네 여행을 Yesterday, today, tomorrow. First yesterday. Today. Yeah, where is today? Show me today. Yeah, today? Tomorrow! I love it. Spring! I can feel the spring. Brunch. There is... 저 안에서 45유로짜리 브런치를 먹을 게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 아니다. 이게 엄청 복잡한 거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움직임이나 소리가 절대 같지 않고 계속 끝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기준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랑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구워 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So it's coming from, came from Jelly. 스팅코 이태리 족발 6.5유로 급박구이 맛집이었어. 이탈리안 홈메이드 가정식을 먹고 싶다면. 완전 헤어 같은 거. 와, I don't know. This course has always done something. 오, 여기 내려야 돼. 나 어제 내렸을 때도 안 춥더라. 이케아 페스티벌 도착.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먹을 것도 있고 진짜 페스티벌이네. 난장판. 라이브 페인팅 쇼야. 그치. 영롱한 커피 색깔. 역시 커피는 이태리야. 노트. 신발. 골스킨에서. 안녕. 푸드 익스피리언스. 한 바퀴 돌아다 볼까? 아비, 여기 나왔다. 이 토끼가 우리 거기 귀여워. 이거 뭐야? 토끼를 탔다. 어? 코리안 들어가 봅니다. 맥시멀리즘에 그게 뭐야? 막시멀리즘에? 미니멀리즘에 반대겠지. 아 숲으로 들어선 거 같아. 진짜 우와. 제목 해골의 러브러브. 보고 있는데? 무대 되게 이상한. 확실히 조나 토르토나가 괜찮다. 다 모여있어서 편하다. 너무 예쁘다. 행복해 보이는 곳. 컨템포러리 게벨로.
틱 디자인 스튜디오. 엄청 크게 해놨네. Unconfined Galaxy S8 디자인. 삼성의 힘. 이게 꽤 두꺼워. 이거. 디자인 테크놀로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유니파이드 되는 원네스를 간지난다 야. 와 씨. 이런 커브 형태의 그 인테리어에 뭐요? 오! 우와! 하나씩 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모양 여기서 1단계에서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거기 뭐 색깔? 뭐 이런 거 슬랙하고 근데 보시죠. 뿜 하고 저기 간 거야 지금. 화질도 괜찮아. 장난 아니야. 색감도 괜찮아. UI도 되게 예뻐졌다. So you took a picture, right? Yes. And here you can see, like, it will blend all the images that you took and create a 360 image. You can move around it. With just one click. With just one click, exactly. It only works. If you want to take like normal photos, just use the phone. Then. 크리에이팅도 잘하고 제품도 되게 괜찮고. 에어라이트다. 에어라이트랑 프로젝트 쓰는데 저 사람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사람 키 작고 통통한 아저씨. CEO 미니 리빙. 가위 진짜 되게 좋아. 시에 올라가 있던 버섯 이런 것도 여기서 다 그냥 바로 딱 해서. 케이블 필요하지. 불쌍해. 가상 공간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저 뒤에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이것도 봤어요. 이 라이트가요. 알고리즘?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오르색 꼬모로. 다 되려면 시간. 알 울트라파스. 피에르 가르댕 200밀리언 보여드리죠. 일로 오시죠. 189M 189밀리언 유로인가요? 커피 한 밖에서 사먹는 거 7배 비싸. 7배라고 아니, 커피는 사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식당은 그렇지 않아. 식당은 그렇지. 있었나? 아니 없었어. 나랑 없었나? 없었어. 아트랑 콜라보 했던데 몰라. 누구랑 저 초록 간판에 피자집이 싸고 맛있는 두꺼운 피자를 판다고 하여 들어가 보지. 멧돼지 햄 프루트 잼이랑 같이. 여기 이런 데 있어. 아니면 이런 거. 아이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피자 파스티. 바로 예약. 비디오지로 로우자 셀레띠 이런 거 보면은 동양이랑 약간 서양이랑 섞어놨잖아. 이거 인생이에요. 아기 때부터 이런 거 보고 자라는 애들. 디지털 네이티브. 에르메스. 줄 서 있어. 조심해. 너? 벗어? 저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강아지 맡아줬음. 너무 낭만적이야. 약간 정원 관련된 디자인 같은 거. 예쁘다.